졸업했고요. 2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예, 한국 사회의 조용한 혁명의 진원지인 세명대학교에서 참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널리즘 스쿨 2년 동안 다니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 힘으로 돌아가고 어떤 원리로 누가 지배를 하고 어떤 누가 힘을 갖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를 또 익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배웠던 지식과 그리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열심히 한번 쏟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식과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렇게 빛나는 결실을 맺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미세 광명의 인재로 살아가길 기대하며 지금 저는 졸업하지만 이제 10기도 곧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 새자리만의 힘을 또 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튜터링을 했을 때 글을 너무 못 쓴다고 이제 문쌤께서 질책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게 이제 2년 전이었는데 지금 취업도 하고 해서 세명대에서 많은 걸 배워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마지막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들어갈게요. 현직에 와서 많이 느꼈던 거는 세명대에 대한 평이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시험에 관문만 통과한다면은 기자로서 또 동료로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